모듈 재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 재료란 작은 단위 공사를 작업별로 미리 만들어 놓은 단위 공사를 말하며 잘 정리된 모듈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산출에 투입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듈 재료를 활용하여 산출 명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위치 실명에 화장실 1을 입력합니다. 가로, 세로 치수와 높이를 입력합니다. 모듈 재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할 모듈 재료를 찾은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명세에 반영합니다. 입력과 동시에 자동 산식에 의해서 산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모듈 재료는 품목군별로 작업되어 있는 게 아니므로 입력 후 자료가 실제 품목군에 있는 자료인지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품목을 더블 클릭한 후 수정 모드로 이동합니다. 변경할 품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으로 이동한 다음 더블 클릭합니다. 모듈 재료는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듈 재료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듈 재료를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입력 버튼을 클릭한 다음 모듈 재료 명칭을 입력합니다. 품목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력 방식은 모듈 재료를 만드는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비되므로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복사 기능을 이용하거나 산출 명세에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모듈 재료 작성을 많이 합니다. 복사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할 대상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한 다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듈 재료 명칭을 수정한 다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품목을 추가 또는 수정하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명세에서 작업한 내용을 모듈 재료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듈 재료로 등록할 자재들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에서 모듈 재료로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등록할 모듈 재료명을 입력합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명세에서 선택한 품목을 모두 모듈 재료로 불러왔습니다. 별도의 모듈 재료가 필요한 경우 직접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 유형을 선택한 다음 복사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생성할 모듈 재료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새로운 모듈 재료가 생성되었습니다. 모듈 재료를 백업 받아 놓았다가 복구할 수 있습니다. 모듈 재료 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팝업 메뉴에서 모듈 마감 재료군 백업을 선택합니다. 저장 위치를 결정하신 다음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백업이 진행됩니다. 반대로 백업 복원을 선택하고 백업된 모듈 재료군을 선택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모듈 재료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